네, 이렇게 각자의 사정이 1화부터 8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. 박수! 저희 영상 꼭 보시고, 네, 각자의 사정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재밌게 봐주세요. 촬영 중에 아쉬웠던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. 아쉬운 점도 있고 보완해 나가야 될 점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서 또 뜻깊고 추억에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은 작품이었고요. 이 작품 이외에도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하연우 역을 맡은 한정환과 이제 성우재 역을 맡은 본인 해주시죠. 네, 저 강준규의 모습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. 이번에 정환이를 처음 보게 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매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저는 뭐 이제 형이 촬영 내내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또 제 능력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좋은 모습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요. 나도 기대할게. 아닌 것 같은데. 왜? 아, 네, 그럼 네. 지금까지 각자의 사정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